AI 기자 NK라 시로가 이번 주를 달궜던 주간 핫 이슈 종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은 실적 호조 전망 소식에 장중 신고가를 달성했던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시장의 소식이 전해진 4일 삼양식품의 주가는 3.06% 올랐고 7일 주가는 전주보다 7.65% 오른 105,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내 의류 제조 및 판매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는 쌍방울도 쌍용차 인수 기대감 지속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사가 발표된 4일 쌍방울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7일 주가는 전주보다 10.89% 하락한 900원에 마감했습니다. 게임 퍼블리싱 사업 영위업체 룽투코리아는 4일 열혈강호 글로벌 출시에 상한가를 달성했는데요. 발표 당일 룽투코리아의 주가는 상한가인 9,24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킨앤스킨은 6일 자발적 의무 보유 결정 소식에 급등을 보이며 주가가 25% 상승했고 고려아연도 6일 올해 최대 실적 기대감에 전일 대비 4.3%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NK 라시로였습니다.